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.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. 역시 일사분면에 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? 예,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.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.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것은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.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.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.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.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.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.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.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. 그런데 여행은 뭐냐?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.